15대 12 4억 점 차. 나갑니다. 레이바 선수의 서브 범실 15대 13 다시 두 점 차.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좀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서브 득점이에요. 자, 여기서 서브 득점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말을 할 걸 그랬습니다. 말을 해주세요. 네. 네. 자, 점점 김연경 선수의 컨디션도 올라오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짜임새도 좋아지는 우리 대표팀입니다. 이제 한 점 차입니다. 다시 흔들려요. 자, 동점 서브 에이스 김연경. 그것도 지금 리베로 선수를 향한 서브 득점이기 때문에 예. 더 의미가 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충격은 두 배예요. 네. 이 파티뇨 리베로가 리시브 성공률이 53%에 육박하면서 상당히 좋은 수비 능력이었는데 네. 지금 김연경 선수에게 두 방 먹었습니다. 다시 흔들려요. 김희진 네. 가볍게. 자, 지금 레프트에 있는 우세다 선수가 리시브가 상당히 약합니다. 리시브 성공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지금 우세다 선수 쪽을 보면서 서브를 넣고 있는 김연경 선수거든요. 김희진 선수가 이제 오른 팔, 이 팔꿈치 주변으로 좀 테이핑을 많이 한 모습이 있었는데 역전 득점을 만들면서 16대 15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결국 경기를 뒤집었어요. 네. 5점의 간격을 뒤집었고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 리시브는 기본적으로 범실이 없어야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브 우리가 지금 이번 그랑프리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서브 득점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블로킹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브와 블로킹만으로도 경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걸 어제 경기에서 분명히 선수들도 알고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현경과 이제 레이바 선수 공격 총 득점에서는 레이바 선수가 이제 세트당 한 점 정도 많고요. 성공률도 네.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한데 이 김연경 선수가 어떤 상황에 공을 때리느냐를 판단해 본다면 사실 이 객관적인 지표로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김연경 선수도 아마 이 대회가 끝났을 때는 성공률이 더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6대 15 대한민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대각으로. 네, 안쪽이죠.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우세다 선수 15분을 달고 있는 선수에게 서브를 넣어주기 때문에 저 선수가 받고 때리기보다는 이 선수가 받았을 때는 반대쪽 플레이에 우리 선수들이 블로킹을 조금 더 치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차도의 서브. 야메선 이동 김희재. 네. 그렇죠. 리시브도 완벽했고 토스도 정말 완벽했고 완벽한 콤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지금 양효진한테 약간 속았어요. 그렇죠. 양효진 네. 선수의 속공을 계속해서 써줬던 염혜선 세터였거든요. 그러면서 김희진 선수에게 완블로킹을 빼주는데 이 완블로킹도 따라오면서 오는 블로킹이 됐죠. 예.